기성정치에 분노한 표심, 이단화를 택했다. 미국이 뒤집어졌다. 전 세계 충격, 앵그리 화이트, 침몰 위기의 한국 경제, 트럼프 태풍 등등.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제목들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한 미국 사람들인 만큼 이번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구사구 특별 인터뷰에서는요. 미국 현지 직접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와 함께 선거 결과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미연합회 강성인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반응이 그렇죠.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백인 유권자들의 이제 혁명이다라는 말이 또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의 쇼크, 또 불안, 또한 앞으로의 이제 불투명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또한 주류 언론사들은 그동안 이제 힐러리 후보의 대승을 또 예언을 했고 또 예측을 했는데 네. 또 여론조사들은 또 분석하며 또 틀린 엇갈리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분석가들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예측을 못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우승은 또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이제 오히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로 선택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여러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제 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여러 번 이제 거론했던 이제 숨은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헤렌 버럴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다시피 이제 다른 분들도 분석가들도 전혀 그럴 뭐 승산이 없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높은 숫자로 투표에 참여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헤렌 버럴스라는 뜻은 이제 도시가 아닌 이제 지방 또한 시골에 거주하는 백인 유권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안 한 특히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표현인데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높은 투표율을 보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미시간주 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이 조금 더 가까운 주들을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개표를 보면 오히려 이제 popular vote라고 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직접 투표에서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승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선거 인단이라는 Electoral College 재단 시스템으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오히려 270표에서 당선이 될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미국에서도 지금 반응이 엇갈고 있지만 예측을 깨고 힐러리가 고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 힐러리의 페인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고 또 선거 운동에도 참여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앞으로의 이제 방향에 좀 두렵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시안으로서,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백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당선이 됐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오히려 소수민족, 이제 마이너리티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같이 나아가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는데 네.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라티노 또한 아시안 투표율이 2008년, 2012년 대선에 비해 조금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앞으로 아시안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더욱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그렇죠. 되기도 하지만 네. 트럼프 당선자로서 첫 연설 새벽에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미국이 더욱 단합되어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기해서 저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이제 마지막 연설에서 오픈 마인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성희 삼국장님처럼 우리 한인사회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반응 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여기 한인사회도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네. 이제 대선 초기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지지율이 높았어요. 또 인지도도 많았고, 근데 특히 뭐 이메일 스캔들이 자주 뉴스에 이제 그렇죠. 이슈가 되면서 네네. 오히려 이제 많은 한인들은 힐러리 후보를 한국 지금 최순실 스캔들이나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안으로서는 이제 정책성으로 정책을 봤을 때 이제 힐러리를 지지를 더 많이 하자라는 이런 무브멘트가 더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히려 실망감이 좀 크시고 또 불안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불안감을 좀 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극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인 다수가 힐러리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드러난 표심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은 지금 주류 언론들과 이제 정치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 시스템과 나라의 방향에 대해 불만이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투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투표 분석을 더 해야겠지만 특히 백인 유권자들이 오바마 정권의 다민족 정책 등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의 비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힐러리 후보를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펼친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8년 동안의 정권의 또 레거시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번 결과를 통해 백인 투표로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걱정이고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백인 유권자들이 그동안 막말 발언 또한 이제 투명한 정책을 내세우지도 못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고 그리고 여러 인종차별 발언들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그러게요. 해석이 나와서 좀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 변화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우선 미국 내 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나 말씀하셨듯이 이민 정책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트럼프 정권의 불안감 또한 이제 무섭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뚜렷한 이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유권자들과 약속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백악관 첫날에 오바마 케어 이제 전 국민 의료 시스템을 폐지한다고 선언을 했었고 또한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국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 시스템 프로그램이라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해 왔는데 이제 불체자 신분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제 뭐 비자나 이런 게 없는 학생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마저 이제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많은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당장 보호 무역주의를 채택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지금 당선자는 이제 모든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한미 FTA나 또 뭐 북미 FTA 등 이제 여러 이제 이런 협정을 재검토 또한 무효화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역회사 등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 또 지금 불안해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추측만 할 뿐 아직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상당한 좀 후유증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시스템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선거인단 270표를 얻어야지만 당선이 가능한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물론 선거인단 270표를 못 얻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직접 국민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해피닝은 2000년도에 알골 전 클린턴의 부통령이었죠. 그다음에 조지 W. 부시랑 이제 플로리다에서 박빙의 승부로 나와서 그때 처음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자주 이제 발생함으로써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제 선거인단이 아닌 직접 투표로서 이제 국민이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또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나왔죠. 트럼프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또 예상하시나요? 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또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에게 희망을 거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성공했던 비즈니스맨으로서 경제적 이제 부활이라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네. 또 워낙 지금 트럼프 회사나 이제 특히 주식이나 뭐 부동산 쪽에서 성공을 많이 하셔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많이 크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비즈니스맨들이나 아니면 기업 쪽에서도 많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미국 현지 표정 로스앤젤레스 한미연합회 강성인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